하이볼 전문 바라고 하거든요. 약간 학구수 향이 살짝 나는데. 오, 맛있다. 이렇게 작은 가게도 있네. 서서 드시네, 술. 날씨 너무 좋다. 이런 날은 진짜 밖에서 마셔야 술이 맛있지. 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도사나 고구마입니다. 니온노 센파다치모 군니치와 고구마 데스. 오늘은 긴자 옆에 있는 신바시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 좀 재밌는 바가 있다고 해요. 예, 무슨 바냐면 하이볼 전문 바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요즘에 하이볼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이볼 전문 바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나 있지만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네, 참고로 이 신바시가 어떤 동네냐면 바로 옆이 긴자잖아요. 회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약간 무역회사라든지 약간 그런 대기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잘 나가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신바시에서 회사 다닌다 그러면 약간 그런 엘리트? 그런 회사원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자카야라든지 바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거 비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종로랑 강남을 좀 반반 섞어 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신바시 이야기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직장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이자카야라든지 그런 바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높은 건물이 많답니다. 다 오피스 건물이에요. 신바시에서 보통 이제 술을 마시는 연령층이 제가 느끼기에는 30대에서 50대가 좀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약간 어른들의 약간 동네? 라는 분위기가 있어갖고 그 연령대에 갈만한 그런 술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선배님도 이런 데가 있네. 요즘에 일본에서도 이 커피숍에서 흡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커피숍인데 전 좌석 흡연이 가능하대요. 참 일본도 요즘에 담배 피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저야 담배를 안 펴서 너무 좋아지긴 했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 좀 힘들 것 같긴 해. 일본에서는 반대로 길거리에서는 담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건물 안에서는 아직까지도 담배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자카야에서 반대로 담배 안 되는 곳은 좀 보기 힘들고 대부분 담배가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가 이 신바시 술집 거리인데요. 이게 다 이게 술집이라 생각하시면 돼. 고란노 스폰서의 대교대 오크리시마시타. 네, 오늘 갈 가게 여기에요. 네, 하이볼바 신바시 1923. 이거 보세요. 하이볼바라고 적혀있어. 네. 지금 적혀있는 것도 다 하이볼만 적혀있네요. 여기는 보시면 금연이라고 적혀있네. 네. 벌써 사람들 많다. 벌써 만석인데요? 조금 기다려야 된대요. 아니,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만석이에요. 대박인데? 일단은 전화를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동안 여기 신바시 구경이나 합시다, 선배님들. 신바시가 이런 이자카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도쿄에서 이런 이자카야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네, 이렇게 라면집도 있고요. 하카타 텐신.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가라오케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도 가라오케, 저기도 가라오케 캉 있고. 네, 여기가 이제 신바시 역인데요. 신바시 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네, 이거 증기기관차. 신바시의 심볼 같은 존재. 네, 시부야에는 하치코가 있잖아요. 네, 여기 신바시에는 증기기관차가 약간 그런 심볼 같은 존재.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 여기 역 광장에서 이렇게 헌책방 프리마켓처럼 이렇게 하네. 만화책도 이렇게 팔고 있고, 네, 이렇게 레코드도 팔고. 네, 전화 왔어요. 네, 가보도록 할게요.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오, 자리 잡아주셨네. 오스스메 똑같대 아리마스? 아, 신바시 하이브를? 아, 그래, 구다사이. 하이. 네, 보시면 여기 테이블 차지가 500엔이 있대요. 500엔이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테이블 차지 치고는. 견과류랑 이 과자는 테이블 차지에 포함이래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이건 좋네. 네, 일단 메뉴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볼 전문점. 네, 적혀 있고요. 네, 첫 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네, 이 가게에서 좀 신경 쓰는 세 가지가 적혀 있는데, 먼저 천연수, 미네랄 워터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탄산수도 좀 강한 탄산수를 쓰고 있다고 하네요. 얼음도 좀 특별한 얼음을 쓴다고 해요. 일단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스태프분이 추천해 주신 게 이거 신바시 하이볼.
이게 제일 추천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전부 다 하이볼만 있어요. 네. 핫구슈도 있네. 아, 핫구슈 저 좋아하는데. 근데 핫구슈가 조금 비싸서 고민이네. 이것도 다 하이볼이에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무슨 과일즙 넣은 하이볼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이죠. 가크 하이볼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잖아요. 이거는 옛날 버전이래요. 이렇게 있답니다. 오, 하이볼 종류가 엄청 많네. 하기사 뭐 위스키에 탄산만 섞으면 되는 거니까 위스키 숫자만큼 하이볼이 있는 거겠죠. 엄청 많이 있답니다. 이렇게 모히토도 있고 맥주 있고. 네, 이렇게 안주거리도 있네요. 네. 안주거리도 꽤 많네. 네, 이런 느낌. 나폴리탄도 있고. 네, 일단 여기서 추천하는 신바시 하이볼 나왔어요.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맛있다. 약간 핫구슈 향이 살짝 나는데. 오, 맛있다. 핫구슈보다는 좀 마시기 더 편한 하이볼. 약간 과일 향도 나는데요. 견과류가 먹을 수 있는 건 너무 좋다. 보통 이런 견과류도 바에서 시키려고 하면은 한 4,500엔 정도 줘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낱개 포장되어 있는 과자들이 몇 개 있네요. 종류는 꽤 많은데요. 근데 이것만 먹기에는 뭔가 배고프기 때문에 안주 하나 시킬까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하이카라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제일 추천하는 안주래요. 약간 일본 사람들이 하이볼이랑 카라하게랑 같이 먹는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아무래도 빠니까 저는 좀 늦은 시간에 굉장히 붐빌 줄 알았는데 와, 빠른 시간인데 엄청 붐비네. 제가 생각하는 빠는 다른 데서 술을 좀 많이 마시고 3차나 4차로 오는 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빠라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요 소시지 좀 맛있어 보여가지고 요거 주문하도록 할게요. 안주가 보통 600엔에서 1000엔 사이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주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추천해준 신바시 하이볼은 무조건 꼭 드세요. 마시기 편한데요, 이거는. 네, 주문한 소시지 나왔어요. 오, 맛있겠다. 네, 그리고 나온 하이카라. 카라액이에요. 생각보다는 잘 나오네. 네, 일단은 소세지부터. 이 케찹인가? 맛있어. 카레 향도 조금 나고. 네. 기본 베이스는 케찹인데 좀 다른 거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조금 매콤해. 제 영상 많이 보신 선배님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제가 카라하게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추천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시켜보긴 했는데 일단 마요네즈 찍어가지고. 카라하게가 맛이 없진 않는데 제가 너무 많이 기대를 했나? 그냥 좀 평범하다. 일단은 한 잔 더 추가하도록 합시다. 이게 보시면 이게 일반 하이볼이고 이게 옛날 그런 복원된 하이보루라고 해요. 1937년 가쿠 위스키라고 하거든요. 요걸로 주문할까 합니다. 옛날 그런 하이보루는 또 맛이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일단 주문했는데 옛날 술들이 아무래도 도수가 더 세고 그러니까 더 진할 것 같긴 해요. 왠지 느낌에. 네, 옛날 버전 가쿠 하이보루. 뭐지? 완전인데? 지금 나오는 하이볼보다 마시기 더 편하다. 더 진할 줄 알았는데. 마시기 편해서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아. 그래도 여기가 좋은 게 안에서 담배를 다들 안 피시니까 좋네. 보통 바 가면 담배를 너무 펴가지고 힘들었는데 좋아. 이거 맛있다. 이거 자가 바타라고 적혀 있는 거, 이거 맛있어요. 자가가 감자고 바타가 버터인데 약간 인절미 맛도 나고. 그나마 먹었던 과자 중에서 제일 낫다. 네, 선배님들 3,150엔 나왔어요.
선배님들, 저는 술이 약해갖고 두 잔만 마시고 나왔는데요. 하이볼 좋아하시는 선배님들은 이 가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격도 빠치고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순서가 잘못됐어. 뭔가 다른 이자카야를 2차 가고 3차로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차로 가니까 뭔가 분위기가 안 난다. 또 이대로 가기는 아쉬우니까 이자카야 한 군데 더 들렸다 가도록 할게요. 이 골목골목에 진짜 많다. 이자카야가. 이 골목 좀 들어가 볼까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작은 가게도 있네. 서서 드시네 술. 엄청 작다 가게.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 골목에 이렇게 테이블 놔두고 장사하는 거는 보기 힘든 장면인데, 일본에서.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밖에서 술 마시기에도 지금 딱 좋은데, 밖에 테이블석 있는 자리 있나? 네, 선배님들, 여기 밖에 자리 있네요. 여기 갈까 합니다. 와, 진짜 밖에 앉으려고 많이 돌아다녔다, 선배님들. 네, 일단은 하이볼. 그리고 이제 오토시. 오토시는 포테사라 같아요. 네. 포테토 사라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아니요. 혹시 여기 이자카야 추천해 주실 게 있어요? 구독자 선배님들 만났네. 로컬한 술집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려고 했던데 가르쳐 드렸거든요. 뭐 받아야 하겠지? 오늘 같은 날은 밖에서 마시면 술을 무한으로 마실 것 같은데, 지원해가지고 술이 안 찰 것 같아요 오늘. 선배님들, 날씨 너무 좋다. 이런 날은 진짜 밖에서 마셔야 술이 맛있지. 네, 이게 660엔. 가격은 괜찮은데요?